공자는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생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는 온전히 배우자의 몫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곁에 두는 게 아닙니다. 썩은 나무를 조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튜버 아는 변호사님의 신간인데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이혼 때문에 본 건 아니고요. 결혼을 고민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변호사님 라이브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계속 옆에 있어도 제가 영향받는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좀 간과하면서 산 거죠. 근데 아는 변호사님 라이브에서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명쾌한 표현이다. 그리고 또 예전에 공부법에 관한 책 내셨을 때 그 책을 읽기도 했었고요. 저는 좀 한번 읽은 책이 진짜 너무 싫거나 안 읽혀서 끝내지 않은 이상 그 분이 다음에 또 책을 내면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사례와 해결책도 명쾌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전작보다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읽히기도 했고 밑줄을 굉장히 많이 쳤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딱히 뭐 결혼이랑 상관없어도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뭐 사례 같은 게 바꿔지더라고요. 본인에 맞게. 뭐 친구를 대입할 수도 있고요. 가족을 대입할 수도 있고요. 진짜 이 책 한 권 읽고 나시면 결혼을 한 100번 정도 시뮬레이션 한 느낌이 들어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제가 밑줄 쳤던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 꼭 해야 하나요?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결혼은 제도입니다. 제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결혼은 제도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란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끝을 알 수 없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곁에 있다면 인생의 풍파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며 하나의 모험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인생에서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의 축복입니다. 우선 이런 동반자를 만난 뒤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결혼을 먼저 결정한 뒤 그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아니면 동반자를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정은 단지 결혼제도에 대한 순응과 저항에 불과합니다. 동반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반자는 내 주변에 있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 중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반자란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상대방이 나와 함께 짝이 되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외로운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외롭다, 안정을 찾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혼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법률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법이 강제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혼인신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는 단 두 가지뿐인데 바로 사망과 이혼입니다. 결혼은 싫어졌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이혼이 아니면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도 뒤따릅니다. 결혼은 제도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 둘째, 내가 바로 선 후에 동반자를 찾을 것. 셋째, 가족의 형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률혼을 했다가 이혼하거나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게 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도 여자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준비 과정 없이 결혼부터 해버린 나 자신 때문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수긍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뭘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남친과는 매번 싸웠는데 그래서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자기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작은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면 남편은 그냥 울어버렸어요. 상담자들 가운데 결혼을 결정하면서 배우자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착해 보였어요. 라거나 앞에 사례들처럼 서로 무관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늘어놓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논리적 비약을 합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것에 맞는 근거를 찾느라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배우자로 이미 결정해놓은 뒤 그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자는 안평중을 친구와의 교제를 잘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안평중은 오래된 친구 사이에도 한결같이 삼가고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평중이 교제를 잘했다가 아니라 오랜 친구 사이에도 흐트러지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면 버릇이 없어지고 함부로 대하기 십상인데 안평중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안평중을 교제를 잘한 사람으로 평가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막연한 느낌, 기대, 평판 등의 근거에 섣불리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사로운 말과 행동을 살피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관찰하며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비단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과 동시에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태도, 낯빛, 습관 등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한층 더 깊은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진심인지 고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있는 곳,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는 자신을 숨기고 꾸미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좋은 말과 행동을 할 때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즐거워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각자의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지인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 단편적인 상황에 혹하거나 욕심에 눈이 멀면 명명백백한 것도 보이지 않아 결국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메커니즘이 이와 같습니다. 지인은 공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함께해야 할 사람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일을 끝낼 때는 삼가야 하며 언제나 조심스럽게 매사를 묻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삼가고 조심하며 끊임없이 생각하고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기꾼으로부터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일단 내가 먼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독립된 인간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독립된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공공한 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그로 인한 근심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 결합함으로써 가정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수치로 알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부채를 속이고 결혼해 신혼 초부터 분란이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한쪽 부모님이 그 부채를 갚아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해서 빚을 지고 그것을 갚을 대책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그 사실 자체를 숨긴 사람은 천하의 쓸모없는 제목입니다. 공자는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생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치닥거리는 온전히 배우자의 몫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곁에 두는 게 아닙니다. 썩은 나무를 조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혼 사유는 결혼할 때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알고도 문제를 만들기 싫어 이를 회피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례를 접했겠어요. 실제 사례를. 뭔가 좀 애매한데 결혼을 밀고 나가려는 분?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뭐 메리시블루라고 하잖아요. 뭐 결혼 전엔 다 그래.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지은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이 모든 사례가 딱히 결혼 상대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변의 지인들,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할 때 곁에 누구를 두고 누구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건지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한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다는 건 환불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투자해야 하는 개념인데 절대 환불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두면 조금 더 판단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육아서적 읽는 이유는 오은영님 책 리뷰할 때 말했잖아요. 결혼 관련, 뭐 이런 이혼 관련 이런 책 읽는 것도 좋아요. 많이 시뮬레이션 해볼수록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책은 진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지만 결혼하기 전인 분들에게도 좋고요. 그냥 한 번쯤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명쾌하게 나와 있어서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